자, 이번 시간은 주택법 내용 중에서 주택의 건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법에서는 일단 뭐 사업 주체가 이제 주택을 건설을 해서 주택을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공급은 이제 다른 말로 분양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주택의 이제 건설과 관련해서 주택도 일반적인 이제 건축물인데, 주택의 이제 건설의 규모가 좀 많으면, 건축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주택법이 적용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의 이제 호수를 균화하게 되면, 30호 또는 30세대를 균해서, 30호 또는 30세대 미만과 관련해서는, 건축법이 적용돼서, 건축 허가를 받아서, 뭐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0호 또는 30세대 이상이면, 이와 같은 게 이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업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때는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을 이제 건설해서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건축법 적용이냐, 주택법 적용이냐, 이거는, 건설하는 이제 주택의 수량을 가지고 각각 구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법 적용은 주택 건설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주택법에서는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사람을 사업 주체다 이렇게 표현하고, 건축법에서는 건축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하는 이제 용어가 주택법하고 건축법이 각각 다릅니다. 그리고 사업 주체와 관련해서는 공공사업 주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공사업 주체가 아닌, 뭐, 민간사업 주체 두 가지로 해서 성격 구분합니다. 그래서 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뭐 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이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할 때는 공공사업 주체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와 같은 이제 사업 주체에 해당되지 않은 뭐 일반 사업 주체는 민간사업 주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택법에서는 주택 건설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 등록 사업자하고, 등록 사업 주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을 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할수 있는 비등록 사업자.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교재 보시면 등록 사업 주체에서 나와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고 주택 건설 사업을 하는 경우다. 자, 그래서 뭐 등록과 관련해서 등록 대상 정하는 기준은 연 단위로 기준합니다. 그래서 연간 뭐 주택과 관련해서는 20호 또는 20세대 이상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하고자 할 때, 이때는 국토교통 장관에게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과 관련해서는 기준을 완화를 해서 30세대 이상 건설해서 공급을 할 때, 이때가 등록 대상입니다. 그리고 대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 대지를 이제 조성해서 공급을 할 때, 이때도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등록 대상과 관련해서 정하는 기준은 앞에 연간이 들어간다.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비등록 사업자 기대인데, 규모는 여기 해당되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할수 있는 경우.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공공사업 주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다음 주택공사, 지방공사인 경우가 각각 등록하지 않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건설 사업이 공익 목적으로 해서 설립된 공익법인도 각각 등록하지 않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즉, 지역주택조합하고 직장주택조합에 주택법에 의해서 등록되어 있는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이때는 주택조합은 따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고용자, 일반적으로 사업주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등록 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사업 시행할 때, 자, 이때도 등록을 하지 않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두 가지는 좀 예외니까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되는 경우, 이때 이제 등록 기준. 자, 세 가지 이제 기준이 나 있는데, 첫 번째 나 있는 자본금하고, 그 다음에 개인일 때는 자산 평가액. 자, 이거 두 가지만 좀 주의하시고, 자, 그래서 뭐 등록할 때, 일단 법인 형태로 해서 등록할 때는 자본금이 3억 원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법인이 아닌 개인이 개인 명의로 해서 등록할 때는 자산 평가액이 6억 원 이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기술 인력 확보하고 사무실 면적 나이인데, 뭐 그 내용은 각각 여러분들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록 결격 사유. 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다. 자, 그래서 뭐 첫 번째 이제 민법상 이제 행위 제한 능력자, 뭐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전 후견인 해서 쭉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격 사유 중에서는 그게 이제 다섯 번째 나 있는 것 행정 처분. 자, 주택법에 위반해서 주택 건설 사업 등과 관련해서 등록 말소 처분이 있는 경우. 자, 이때 이제 말소 처분일로부터 일정 기간 경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경과 기간이 2년입니다. 자, 그래서 등록 말소와 관련해서 말소가 된 경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기대했는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이때는 등록 자체 제한되는 결격사입니다. 여기 있으면 경과 기간 2년으로 해서 다 했습니다. 그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록 절차, 뭐 등록 신청, 등록 교부, 등록 사항의 변경에 따른 변경 신고, 그런 부분은 좀 한 번씩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등록 사업자에 대한 감독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등록 사업자에 대한 감독 중에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그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등록 사업과 관련해서 등록증을, 다른 제3자에게 대여, 대여 등을 한 경우. 자, 그래서 여기 두 가지 사유에 따르면 행정처분, 등록, 말소해야 한다. 자, 그래서 이거는 재량 처분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기속 처분에 해당됩니다. 반드시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여기는, 여기 두 가지 사유는 영업정지 사유에는 해당 안 됩니다. 등록을 꼭 말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사유는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록 사업자의 시공 기준. 자, 지금 이제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자로 등록이 된 경우, 직접 주택건설과 관련해서 자 시공을 하고자 한다. 그럼 이때는 등록사업자가 직접 주택건설 시공하려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주택건설할 수 있는, 시공할 수 있는 기준, 여기 두 가지와 관련해서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뭐 직접 시공하기 위한 요건과 관련해서는 자본금 또는 개인일 때는 자산평가액, 여기 이제 두 가지 요건이 좀 전에 봤던 등록할 때 요건보다 각각 증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본금은 5억 원 이상이 돼야 되고, 또 개인일 때는 자산평가액과 관련해서 10억 원 이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등록사업자로 등록할 때 요건하고, 여기 주택건설과 관련해서 직접 시공할 때 자본금 요건이
각각 다릅니다. 그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인력과 관련해서 확보하는 것. 그 부분은 각각 참고하시고. 그 다음 세 번째는 건설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건설 실적과 관련해서는 최근 5년이 기준입니다. 최근 5년간 주택 건설 실적과 관련해서 단독 주택일 때는 100호 이상, 그리고 공동주택일 때는 100세대 이상 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요건과 관련해서 주의하시고, 그리고 여기 이제 요건 갖추면, 주택 건설 시공할 때 기준, 주택으로 쓰는 부분, 청수와 관련해서 5층까지만 원래는 주택건설 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공 기준과 관련해서 뭐 주택 부분과 관련해서는 5개층 이하까지 각각 원래 이제 직접 시공할 때 주택건설 시공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이제 5개층 이하 기준이 6개층 이상, 6개층 이상으로 각각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뭐 6개층 이상으로 기준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실적과 관련해서 실적이 일단 실적이 이제 있게 되면 6개층 이상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택으로 이제 쓰는 청수와 관련해서 뭐 6개층 이상인 아파트를 건설한 실적이 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최근 3년간 주택건설 실적과 관련해서 이때 이제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입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는 경우, 이때는 주택을 직접 시공할 때 청수기준 6개층 이상으로 해서 각각 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직접 시공하기 위한 요건하고, 그 다음 이제 시공할 때, 6개층 이상 시공할 수 있는 기준, 두 가지 이 부분 좀 정확히 구별해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사업 주체 중에서 공동 사업 주체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공동 사업 주체는, 자, 주택을 이제 건설할 때, 주택 건설 시공과 관련해서는 등록 사업자가 시공하고, 그리고 주택 건설할 대지와 관련해서는 등록 사업자가 확보를 하지 않고, 토지 소유자가 확보를 하거나, 또는 주택조합이 대지를 확보를 하거나, 또는 근로자에게 주택을 건설할 고용자는 주택을 건설할 대지를 확보하고, 그리고 확보된 대지에 주택 건설 시공은 등록 사업자가 하는 뭐 이와 같은 이제 사업을 공동 사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토지 소유자하고 주택 조합과 관련해서는 등록 사업자하고 공동 사업 시행은 임의사항입니다. 그래서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지만 고용자, 즉 근로자를 위한 주택을 건설하는 고용자는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는 등록사업자하고 반드시 의무적으로 공동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성격이 두 가지가 다르니까 이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토지 소유자하고 등록사업자의 공동사업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토지 소유자는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사업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때는 공동사업 시행이 임의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택조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조합
주택가 관련해서도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용자와 관련해서는 여기서 이제 고용자는 근로자에게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를 고용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용자와 관련해서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의무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법적 성격 두 가지 좀 주의하시고, 여기 이제 공동사업 시행할 때는 주택 건설 대지는 등록 사업자가 확보하는 게 아니고 토지 소유자, 그리고 주택주와 또는 고용자가 각각 대지와 관련해서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주택 주합이 나있습니다. 주택조합은 주택법에서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사업 주체 중에서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조합이라는 건 일단 뭐 사람의 이제 목적인데,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단체를 구성하거나 또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단체를 구성하거나 또는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해당되는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공동주택의 소유자 등으로 해서 구성되는 그와 같은 단체를 주택법에서는 주택조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합을 설립하면 지역주택조합이 되고, 그 다음 이제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단체를 구성하면 직장주택조합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단체가 구성이 되면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은 세 가지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그리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입니다. 그리고 지역하고 직장주택조합은 일반적으로 대지를 확보해서 주택을 건설해서 조합원한테 분양해 줄 목적으로 해서 설립되는 게 지역하고 직장 주택 조합이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 조합은 공동주택을 대손하거나 또는 일부 증축하기 위해서 설립이 되는 그와 같은 주택 조합이 리모델링 주택 조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재 보시면 뭐 지역 주택 조합하고 직장 주택 조합, 리모델링 주택 조합 해가지고 세 가지가 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역 주택 조합은 다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울특별시하고 광역시하고 경기도, 여기 세 개 지역이 일반적으로 수도권입니다. 여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면 같은 지역에 거주한 걸로 인정이 되고, 여기 거주하는 사람들이 조합을 설립하면 지역주택조합이 됩니다. 그래서 뭐 같은 지역 이제 정하는 기준, 주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역하고 직장주택조합은 설립과 관련해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가받은 사항과 관련해서 변경을 하거나 또는 해당되는 지역하고 직장주택조합 해산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장구수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하고 직장주택조합은 시장구수구청장한테 인가 신청과 관련해서 인가 받기 위한 요건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인가 요건은 지역하고 직장주택조합은 주택 건설할 대지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 대지와 관련해서 요건
두 가지를 갖춰야 된다. 주택건설 대지 전체에 대해서 80% 이상은 80% 이상의 사용 권한을 확보를 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사용 권한은 일반적으로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토지 소유자가 사용 승낙서를 작성해 주는데 이때 이제 사용 승낙서가 일반적으로 사용 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80% 이상의 사용 권한 확보해야 되고 동시에 대상 대지의 1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지와 관련된 두 가지 요건, 사용 권한하고 소유권 확보, 여기 요건 다 갖춰야 설립과 관련해서 인가가 됩니다. 그래서 인가 요건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인가 받은 이후 변경이나 해산이 해산할 때도 다시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직장 주택 조합과 관련해서는 목적이 국민주택을 공급받을 목적으로 해서 설립을 하는 경우, 이때는 설립과 관련해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는 게 아니고 이때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좀 절차 특이하니까 그 부분 좀 주의하시고, 여기서 이제 국민주택을 공급받는다 기대했는데 다른 사업 주체가 이미 건설해 놓은 국민주택을 분양받을 목적으로 해서 설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직장주택조합일 때는 설립과 관련해서 시장구수청장부터 인가받는 게 아니고 신고사항. 그래서 직장주택조합은 인가받는 경우하고 신고하는 경우 두 가지 각각 나눠져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역하고 직장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해서 나인데, 자, 전체 조합원의 이제 요건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지역하고 직장주택조합은 건설에서 이제 공급하기 때문에 전체 구성원 조합원의 구성원의 50% 이상이 조합원으로 해서 구성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조합원의 최소 인원 20명 이상이 조합원으로 구성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건설 예정 세대수를 기준해서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은 조합원에게 공급돼야 되고, 그리고 최소 인원은 20명 이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두 가지 요건은 지역주택조합하고 직장주택조합, 여기에 대해서 각각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조합원 구성원과 관련해서 유지는 설립인가 받은 날부터 사용검사를 받는 날까지 계속 요건을 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립신고와 관련해서 나와 있고, 설립신고는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 직장주택조합일 때 국민주택을 공급받은 목적으로 해서 설립하면 이때는 인가가 아니고 설립과 관련해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조합원 자격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하고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주거전용 면적 85제곱대 이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세대주가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자격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조합원의 자격은 즉 무주택 세대주나 85 이하 한 채 소유한다 이와 같은 자격을 일정 기간 동안 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유지는 조합 설립
인가신청일. 인가신청일부터 입주 가능일. 즉 완공돼가지고 입주 가능한 날까지 여기 나 있는 자격과 관련해서 자격을 유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자격을 판정하는 기준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이 기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외. 이와 같은 이제 지역하고 직장 주택 조합이 주택법에 따른 투기 관련 지구 내에서 만약에 설립을 하고자 한다. 그럼 이때는 설립 인가 신청일 1년 전부터 이걸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 유지 기간 이 부분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 직장 주택조합 관련해서 국민주택을 공급받을 목적으로 해서 설립과 관련해서 인가가 아니고 시장구축청장에게 설립 신고를 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조합원 자격과 관련해서는 무주택 세대주만 조합원 자격이 인정이 됩니다. 원래 이제 국민주택 공급 자체가 무주택 세대주한테만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85제곱미터 이하 한 채 소유한 세대주는 조합원 자격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역하고 직장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일단 공통상 이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지역주택조합은 거주요건, 동일한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거주요건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직장주택조합과 관련해서는 근무요건, 동일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그 같은 요건이 각각 이제 조합원의 자격으로 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공동주택, 단독주택은 대상이 아니고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대손하거나 또는 일부 증축을 할 목적으로 해서 설립되는 게 리모델링 주택조합입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설립과 관련해서 자 시장구축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자, 이때 이제 인가 신청할 때 요건입니다. 그 요건은, 구분 소유자의 결의가 있어야 된다. 즉, 의결 요건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고자 할 때, 자, 이때 이제 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하고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결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각 동별 구분 소유자하고 결의와 관련해서는 가반수의 결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특정 동만 리모델링을 하고자 한다. 이때는 해당되는 동에 구분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결의의 결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의 요건 이 부분. 단지 전체 리모델링 하는 경우하고, 그 다음 특정 동만 리모델링 하는 경우, 두 가지 나눠지니까 이 부분 정확히 좀 구분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리모델링 주택 조합과 관련해서 설립인가 신청할 때 제출한 서류, 여러분들 교재 나 있는 거 각각 한 번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 조합의 조합원 자격, 조합원 자격은 원칙은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공동주택의 소유자, 그리고 복리시설의 소유자 기대인데, 복리시설이면 상가 또는 유치원, 이와 같은 시설을 단지 안에 있는 시설을 함께 리모델링 할 때는 복리시설의 소유자의 소유자도 조합원 자격이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와 관련해서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 관련 법에 따라 각각 매도 청구한 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조합원 모집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조합원 모집은 지역주택조합하고 직장주택조합일 때, 자, 이때는 뭐 조합원 모집과 관련된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조합원 모집과 관련해서는 모집을 하고자 할 때는 시장 군수구청장한테 신고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되어 있고, 시장 군수구청장한테 조합원 모집과 관련해서 신고를 하고자 하면 주택건설할 대지와 관련해서 해당되는 대지의 50% 이상 사용 권한을 확보를 했을 때, 이때 조합원 모집과 관련해서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비율 주의하시고, 80% 이상 확보하고 소유권 15% 이상 확보하면 설립인가 신청한 거고, 설립인가 신청하기 전에 조합원 모집해야 되는데, 모집과 관련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때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주택건설할 대지에 대해서 50% 이상 사용 권한을 확보를 했을 때, 이때 이제 모집과 관련해서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집과 관련해서 이제 신고가 있게 되면 15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은 법에 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한지, 자, 이걸 이제 판단해서 신고서가 이제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 내용 수리 여부와 관련해서 결정해서 각각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날짜, 기간 15일 이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개 모집 이후 조합원이 이제 사망 등을 해서 해당되는 조합원을 새롭게 추원을 하거나, 또는 공개 모집을 했는데 조합원이 모집 인원에 미달이 됐다, 이때는 다시 재모집을 할 때는 공개 모집이 아니고 공개 모집이 아니고 선착순 모집 등 이와 같은 방식에서 모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개 모집 이후 조합원이 사망이나 자격 상실, 탈퇴 등으로 인해서 결혼을 추원해야 된다, 또는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 그러니까 재모집 등을 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신고하지 않고 선착순 방법에 의해서 가까이 이제 모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합원 모집 일반적인 내용 일단 좀 주의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 보시면 공개 모집 선날인데, 공개 모집과 관련해서는 지역 일간신문이나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그리고 직장주택조합일 때는 직장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공개 모집 방식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역하고 직장주택조합 설립 발기인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을 모집할 때 발기인과 관련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 기준이 발기인이 돼서 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게 되면 발기인은 주택조합에 가입한 걸로 의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집을 하고자 할 때, 지역하고 직장주택조합 모집 주체, 즉 조합원을 모집하는 자는 가입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는 사업의 개요나 조합원의 자격 기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각 계약서를, 그런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집하는 주체는 계약서 내용과 관련해서 가입 신청자가 알 수 있도록, 자, 설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청자로부터 가입 관련된 내용, 즉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렸다, 자, 이걸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받고 관련된 계약서하고 확인서를 각각 교부하고, 사본과 관련해서 사본을 5년간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관 기간 5년,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합원 모집과 관련해서 광고를 할 때 준수사항, 그 법에서 네 가지가 나 있습니다. 아까 네 가지 나 있으니까 네 가지 좀 한 번씩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모집 주체가 조합원을 모집을 할 때 가입과 관련해서 권유 또는 모집 광고를 할 때 해서는 안이 되는 행위의 금지행위입니다. 법에서 일단 다섯 가지 나 있는데 다섯 가지 내용 주의를 하시고 그거는 여러분들 교재에 나 있는 내용 한 번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가입과 관련해서 가입된 이후 가입 철회하고 가입비 반환과 관련해서 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신청자가 계약서 작성하고 조합에 이제 가입하게 되면 가입에 따른 가입비 등 이렇게 되는데 가입비 등과 관련해서는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치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치 기간에 가입비 등을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치 자체는 지역이나 지정 주택 조합 자체 명의로 예치하는 게 아니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치 기간에 가입비 등을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입 신청한 사람은 예치한 날로부터 가입비를 예치한 날로부터 예치를 기준해서 30일. 자,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조합 가입과 관련해서 가입을 철회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뭐 가입 청약과 관련해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예치일로부터 30일입니다. 그래서 예치일로부터 30일 이내 가입에 관한 청약과 관련해서 청약 철회하는 게 가능하다. 그 날짜 예치일로부터 30일 그 부분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이제 철회 의사와 관련해서는 철회 의사의 서면 발송한 날을 기준해서 효력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하게 되면 철회 의사가 도달하게 되면 자 7일 이내 즉 모집 주체는 7일 이내 예치 기간자에게 반환해 줄 걸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치 기간의 장은 반환 요청이 있게 되면 10일 이내 반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각각 법에 정하고 있는 기한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집 주체는 가입 신청자가 청약을 철회한 것과 관련해서 별도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은 법적으로 청구를 할 수 없도록 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약금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결과, 결론 그 부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합원의 이제 탈퇴 등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조합원 지위의 인정의 특례, 일시적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했다 하더라도 시장 구속청장이 인정할 때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걸로 간주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합원과 관련해서 탈퇴한 조합원과 관련해서는 종전 가입할 때 부담한 각종 비용 등과 관련해서는 한 겁을 청구하는 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주택 건설과 관련해서 사업 주체 등과 관련된 부분 여기에 대해서 각각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